군대원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것에서 같이 기인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맞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은 이 감사하는 그 마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일들이 많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감사한 일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말은 맞는 얘기지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 이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저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원망 불평이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정말 참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지만은 교회의 모든 책임은 이 목사 책임이지요. 장로 책임이 아니라 집사 책임이 아니라 교인들 책임이 아니라 모든 책임은 이 목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 목사가 정말 참 여러 가지로 흠이 많고 부족해서 여기까지 된다 생각하면서 정말 참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옳게 서야 되겠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 뜻대로 하다 보니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고 해서 이 잘못된 것이 많은데 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 시청각 준비하는 황인호 선생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날 구원하신 감사. 그것은 내가 제목은 잘 모르는데 가사가 생각나서 장미에 가시 있는 것 그거 있지 그거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날 구원하신 감사라고 하는 이 복음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가 가사가 많이 있지만은 기도 들어준 것도 감사하지만은 기도 안 들어준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쁘고 환한 이런 향기로운 장미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장미꽃 덩굴에 있는 장미나무에 있는 이 장미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참 내 마음속에 참 와닿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미꽃도 그렇지만은 장미나무에 있는 이 가시로 말미암아서 이 장미꽃에도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으로 가는 것은 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요소. 행복으로 가는 길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째는 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 감사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고 감사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은 저 사람은 행복이 참 많은 사람이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이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고 두 번째로는 이 인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참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십시오. 높은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려고 인사를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참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교만해서 내가 인사만 받으려고 이리저리 눈치 보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사를 한다는 얘기는 정말 참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남을 섬기겠습니다. 남을 섬기려고 할 때 이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는 예,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인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인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참 이 겸손히 섬길 때
겸손함을 섬길 때 섬기는 모습에서 그 삶을 새롭게 유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사를 잘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겠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행복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감사와 인사와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는 이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를 잘하는 것, 섬기는 것,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하지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섬김이 있을 때, 봉사를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섬기지 않고 내가 받으려고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고 낮아지고 봉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준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 서로 인사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그 인생을 자체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절에 대한 이런 유래를 다시 한번 찾아보지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 번의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세 절기는 첫째는 이 유월절이요, 두 번째로는 오순절이요, 세 번째로는 초막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인 이 초막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에 유리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아픔당하고 서럽고 배고프고 여러가지 어려운 이런 모든 광야길에 있었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는데, 이 초막절은 광야 같은 인생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이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섬기는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부터 이 1620년이죠. 1620년인데 1620년 9월 16일 날 메이플라워로 하는 이런 배를 타고 거기에는 이 남자 78명, 여자가 24명, 도합 102명이 영국의 종교의 핍박을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던데, 미국의 프리마스 항구에 도착하는 이런 날이 바로 11월 21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11월 21일 날 프리마스 항구에 도착해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왔을 때는 오로지 종교 자유를 위해서 오직 하나만 찾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 만한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청교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자유롭게 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왔지, 미국에 가서 보니까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 인디언들을 통해서 농사 짓는 방법을, 농사를 짓는 것을 모두 다 배우고 그들에게 있겠습니다. 인디언들을 통해서 농사 짓는 것을 전부 다 이 배우고 익혀서 그의 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햇볕을 주시고 가장 좋은 공기를 주시고 모든 환경을 해서 그의 가을에, 그 이듬해 가을에 정말 참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좋은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말이 정말 참 1년 동안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다. 인디언들의 좋은 인디언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인디언들이 이 청교도들을, 피리탄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가을에 수확을 하게 돼서 이 수확한 것이 모든 것들이 인디언들 도움도 있었고 이런 것 도움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키고 이렇게 좋은 수확을 하게 됐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자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추수감사절 유래지요.
오늘 저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런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불우한데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좋은 공기를 주시고 좋은 여건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추수를 하게 됐으니 이 추수하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인디안들도 모두 다 초청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잔치에 초청해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화해했다는 이런 얘기지요.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충성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는 이런 모습이 참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잘못됐던 모든 것들을 서로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런 모습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이렇게 화해하는 일입니다. 화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1789년에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쭉 지내오다가 2차 대전이 있었던 그 무렵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일로 지켜가지고 지금까지 국정일로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쭉 지내온 모습이지요. 여태까지는 정말 참 예배 드린 사람들만 있었지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국경일로 선포하면서 모두가 다 지금까지 이렇게 모두 다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를 거둘 수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있는 농사에서 농사 거둘 곳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애양간에 소도 없고 뭡니까? 내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지요. 네가 기대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애양간에 소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군요. 비록 이것도 없고 비록 저것도 없고 내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어떻게 합니까? 이 모습이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밭에 가도 없고 논에 가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애양간 소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 이 보통 사람들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고 우리 살고 있는 미국도 뜨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정말 참 이민정책이 어떻게 될지 말을 몰라서 마음을 졸이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모두가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신문 문제도 확실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 돈도 비즈니스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완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저리 보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참 외롭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눈물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볼까요? 18절 말씀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중요한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수중에 은행의 어카운트가 정말 가진 것이 없죠. 쌓아놓은 이런 저축해 놓은 것도 없지요. 지금 직장도 정말 참 올바르지도 못하지요. 나라는 나라대로 힘들고 어렵지요. 사람과 관계들은 모두 다 비틀어져서 아주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오늘 내가 뒤돌아보니까, 오늘 현재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건강해서 내가 이만큼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건강을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참 죽지 않고 내가 환자가 돼서 지금 병원에서 병상에서 있지 않고 이것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시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가정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한데 특별히 내 건강식에도 감사하지만은 특별히 오늘 내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계시는 이런 귀한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나는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참 우리가 무언에 뭐니 해도 가장 소중한 것은 욥과 같은 우리의 삶이 욥은 아무 흠도 꽃에도 없었지만은 그 좋은 가정들이 풍지박산이 나고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아내마저도 욕을 하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처참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비록 그런 환경에 처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모든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욥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먼 발치로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런 모든 환난과 모든 연단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나가보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과거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간접으로 들었는데 이제 내가 보니까는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귀한 소망을 귀한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제가 너무 설교가 길어서 이 성찬 예식도 좀 길어지는데 성경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 나무대하면서 정말 참 사지를 우리가 쭉 뻗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단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환난 가운데 거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연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은 비전을 가지면은 새로운 꿈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잘된 사람들 모두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배가 고파보고 눈물 흘려본 사람들이 눈물을
눈물 어린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인생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모든 이런 훈련과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고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겸손해서 인사를 잘한 사람은 그 사람은 승리하고 행복하고 비전 있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교만하고 방지한 사람은 인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감사와 인사와 봉사를 잘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감사를 모르고 겸손을 모르고 봉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의 삶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장미에도 가시가 있듯이 이 가시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이 가시가 나에게 오히려 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귀한 삶을 살면 우리는 천국의 삶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달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봐라. 그러면은 달빛보다 더 밝은 별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은 별보다 더 밝은 이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봐라. 그러면은 달빛보다 더 밝은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보아라. 그러면은 햇빛보다 더 찬란하고 광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서로 나누고 베푸고 봉사하고 감사가 많아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